형 저기 연기 나는데? 아, 저건 운해 아니죠? 저 산장 같은데? 산장이. 네. 아, 여기 사람들, 그 등산객들 쉬었다 가는 데인가봐. 지금 막 다 걸어놨잖아. 약간 티벳 느낌 나는데? 티벳? 지친 두 청년이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. 산비탈에 자리 잡은 숲속의 작은 쉼터.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모습입니다. 아니, 아니. 네. 아, 저 여기 하동 쭉 좀 둘러보다가 연기 나가지고. 와, 비 오는 날도 이렇게 하시네요.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빠. 예. 비 오는 날에 웬 손님이 오셨다. 네? 손님이 오셨어. 비 오는 날에 손님이 왔다. 안녕하세요. 저 여기 구경하다가 예, 연기 나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아, 비 오는 날 무슨 손님이야. 들어가봐도 되나요? 아, 예. 아, 저희가 지금 비를 맞고 와가지고. 와, 따뜻하다, 따뜻해. 여기 앉아요. 야. 산비에 젖은 길손들이 아궁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. 물이 세가지고 금방 마른다, 몸이. 그러게. 네. 따뜻해졌어. 한 얼마나 된 거예요, 이거 가마솥은? 아, 여기 이거 만들어 놓은 지? 예. 네. 만들어 놓은 지가 한 거의 한 20, 30년. 20, 30년? 예. 이 산장도 그러면. 이 산 다 이거. 그렇죠. 아, 직접 만드셨어요? 네. 이야. 혼자서 만드신 거 아니죠? 우리 저 집사람이 감독이고, 네. 나는 기계. 난 뭐 머슴이지 머슴. 어머니가 주인이시고 여기 이제. 형반이 이제 주인반이면. 아. 나는 머슴. 아. 산골짜기에 터를 잡은 지 수십 년. 휘어져 자란 나무줄기, 못생긴 바위돌이 남편의 손을 거쳐 이렇게 산장의 일부가 됐습니다. 다 지리산. 다 지리산. 지리산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. 약간 꿈꾸고 있는 느낌? 좀 사실 이게 오늘 운해가 좀 많이 껴가지고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소리, 뒤에 자작, 나무 타는 소리, 그 지금 이 냄새, 그냥 딱 가장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아요. 이 의자도 너무 좋아요. 이 느낌. 아. 지리산의 경치에 취해 있는 동안 산장지기는 특급 서비스를 준비합니다. 물이 어느 정도 따뜻해져가지고 조격 한 번 해봐요. 하루 종일 걷느라 지친 발에 조격만한 게 없겠죠. 뭐 그러면은 발을 딱 좋아요, 딱 좋아요. 좋다. 딱 기르기다가 가요. 이야, 아 너무 좋다. 와, 목에도 왔다 갔다 하면 목 운동 그렇게요. 네. 아, 어머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진짜 큰 은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. 피로가 한 방에 풀리네요. 아, 집에 가서 하면 이런 기분이 안 들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 풍경이랑 이런 게 다 이렇게 맞으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. 아,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. 너무 좋아요. 빗방울이 잦아들자 안개가 지리산 줄기 따라 굽이쳐 흐릅니다.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지리산의 기운이 보는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. 아,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막 호강하고 갈지는 생각도 못했어요, 아까 들어올 때. 우리도 호강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두 분만을 위한 콘서트를. 콘서트. 네. 자, 다 함께 소리 질러! 네, 그러면 이번 노래는 저희 이렇게 하동을 좀 걸어오면서요. 그래요? 느꼈던 감정들을 이 다시 만나자는 의미로 한번 불러볼게요. 네. 멋지다. 이거. 제목은 하동에서 다시 만나요. 그렇게 제목이 좋아요. 네. 갑시다.
하동에서 다시 만나요. 조금 더 멋져진 모습으로 그대가 좋아하던 녹차밭에서 그대 기다릴게요. 떠나는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? 기타리스트 박상현. 즉석에서 이루어진 산장 콘서트. 두 청년의 노래가 산장을 넘어 지리산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. 다시 고요해진 지리산에 굵은 빛발이 떨어집니다. 산장지기 안에 주방에서는 맛있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. 비가 오니까 부추 방아 전을 해야지.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전이 좋다면서요.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먹어봐요. 뽀득뽀득 씻은 가지도 납작납작하게 썰어 석수에 골고루 펼쳐둡니다. 이거를 네. 저기 내가 줄 테니까 거기 저기 저 아궁이에서 네. 요령껏 잘 구워보세요. 벌건 아궁이 한쪽에 가지도 자리 잡습니다. 소리 지금 큰일 났다 이거. 귀한 거 이거. 와, 기분 탓인가 좀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. 맛이 출출하신가 봐요. 아니 가지에서 왜 고기 냄새가 나죠? 약간 소고기 냄새가 나는데? 아, 이거 다 됐다 이제. 노릇노릇 잘 구워진 가지 직화구이가 완성됐습니다. 와! 맛있어! 맛있어, 맛있어? 맛있어! 이 가지에서 물이 흘러나와. 예. 네. 되게 맛있네. 예, 네, 진짜 맛있죠. 맛있다. 와. 산장지기가 손수 깎아 만든 밥상에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. 이거 아까 저기 방아하고 고추하고 부친 게 부치니까 갑자기 비가 확 내리는 것 같네요. 지금 비가 빗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? 아니 이 소리가 빗소리 같아. 투둑투둑 빗소리를 들으며 바삭하게 지져낸 부침개. 큼직하게 찢어내 양념간장에 찍어 한 입에 밀어 넣는 그 맛은 말이 필요 없겠죠? 와, 이게 지리산의 맛이네. 맞아. 지리산 누구보다 잘하는 지리산 아, 매니아다. 입안에서 네. 향이 안 빠져요. 그러게요. 향이 가득이 다 허브잖아.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. 야, 정말 자연이 선택한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아니 아버님이 아까 그 머슴이라고 한 게 이해가 돼요. 이 정도 밥 주면은 머슴 해도 돼요. 당연하지. 맨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와 진짜 부럽네.
고소한 부침개에 막걸리까지 빗소리 가득한 저녁상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지리산에 밤이 내렸습니다. 오늘 밤 산장에는 음악이 흐릅니다.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는 저한테 방해되는 소리거든요, 전부 다. 근데 지금 여기서 딱 이 잠깐만 조용히 하고 이 소리 들으면 저기 멀리 막 뻐꾸기 소리 들리고 바로 앞에 이제 이 불 때문에 풀벌레 소리 들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좋아했던 소리, 제가 하고 싶었던 자연스러운 그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이 방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지리산 블루스 나방이 참새나 지리산 블루스 전화가 안 터져요 블루스 바닥이 뜨거워요 지리산 블루스 지리산에 살고 지리산 블루스 풀벌레들의 코러스까지 더해져 오늘 밤 지리산에서는 또 한 번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